자, 이번 시간에는 단면극 2차 모멘트입니다. 단면극 2차 모멘트는, 자, 봅시다. 주어진 단면의 미소 면적과 설정된 직교 좌표 축 X, Y축 의 원점으로부터, 자, 원점입니다. 원점.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 제곱가의 곱을 전단면에 대하여 적분한 값입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, 주어진 단면의 미소 면적입니다. 설정된 걸그 직교 좌표축의 원점으로부터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 제곱하여 그 곱을 전단면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라고 합니다. 즉, 기호는 IP구요. 거리입니다. 거리.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. 제곱 DA는 A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 DA는 A X 제곱 DA 플러스 A Y 제곱 DA 따라서 IX 플러스 IY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따라서 IP는 IX 플러스 IY가 되고요. 또 IU의 플러스 IP는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. 만약에 IX와 IY가 같다면 이 경우는 IP는 EIX 또는 EIY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이거 한번 봅시다. 단면에 2차 모멘트와 단면극 2차 모멘트입니다. 자, 원인 경우 IX 또는 IY는 4분의 1 파이 R 4승이 됩니다. 그렇다면 IP는 2배죠? 2분의 1 파이 R 4승. 반원입니다. IX, IY는 8분의 1 파이 r의 4승입니다. 그러면 단면극 2차 모멘트 IP는 4분의 1 파이 r의 4승이 되겠죠. 4분의 1은 IX, IY는 16분의 1 파이 r의 4승. 따라서 IP는 8분의 1 파이 r의 4승. 타우는 좀 다릅니다. IX는 4분의 1 파이 AB의 3승. IY는 자 B 4분의 1 파이 A의 3승 B IP는 4분의 1 파이 AB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단면 극 2차 모멘트의 용도 및 성질입니다. 이거는 비틀림력에 의한 비틀림 응력 산정시 사용이 되고요. 좌표 축이 회전하더라도 동일이 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단면극 2차 모멘트입니다. 단면극 2차 모멘트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직교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미소 면적 거리까지의 제곱 거리 제곱가의 곱입니다. 그리고 IP는 IXIY 그리고 같은 경우는 이렇고 자 단면 2차 모멘트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. 단면 그 2차 모멘트 비틀림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. 6월 19일 시간 작가네요. The best or nothing. 안 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